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탐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탐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에요. 담쟁이. 담쟁이는 우선 아이비와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아이비와 구별하지 않고 담쟁이도 아이비라고 그냥 그래버리는데 엄밀히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비는 두릅나무과예요. 예, 담쟁이하고 전혀 다른 어떤 그 가족이죠. 계통이 달라요. 아이비는 두릅나무과라서 또 실내에서도 잘 아이비는 잘 크고 그 사철 화렵성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푸르게 살아 있어요. 근데 담쟁이는 겨울이 되면 이렇게 다 단풍 들고 낙엽이 치죠. 그게 담쟁이에요. 근데 담쟁이는 아이비와 담쟁이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담쟁이하고 아이비를 구별할 때는, 잎을 보면 돼요. 잎이, 담쟁이는 이렇게, 톱니가 있어요, 끝에. 톱니가 있죠. 아이비는 이게 밋밋해요, 톱니가 없고. 네. 이제 담쟁이처럼 보이는데, 왠지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으면 그 아이비예요. 그리고, 겨울에도 푸르게 푸르게 그대로 있고 사철 화렵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 꺾어서 물에다 담가놓으면 지 혼자 커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잘 크고. 근데 담쟁이는 낙엽성 화렵 식물이기 때문에 그 겨울이 다가오면 이렇게 빨갛게 굉장히 아름답죠. 이렇게 빨갛게 단풍이 집니다. 오늘은 담쟁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는데, 담쟁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금방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이렇게 보면, 겨울이 올 때, 가을이 되어서 겨울이 다가오면, 잘 보시면, 어이구, 이거 또 떨어졌네. 잎을, 이렇게요.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툭 끊어져 버려요,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왜 그럴까요? 잎 가장자리에, 잎자루에 떨켜라는 게 있어요. 떨켜. 여기에요, 이렇게. 여기에 이게 떨켜라는 게 있는데, 이 자리에. 이 자리에도 있고, 이 자리에도 있고. 떨켜라는 게 있는데, 떨켜는 뭐냐면, 뿌리에서 수분과 양분이 올라오는 것을, 봄부터 여름까지, 잎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잎이 푸름을 유지하는 건데 가을이 되면 추우니까 월동을 하기 위해서 수분이 잎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게 바로 떨켜예요. 떨켜는 쉽게 말하면 쏙꽂지 역할을 해요. 겨울이 되면 잠궈버리죠. 그래서 줄기만 남게 돼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떨켜랍니다. 근데 이제 담쟁이는 세 가지만 알면 될것 같아요. 담쟁이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 생긴 담쟁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바로 미국 담쟁이입니다. 미국 담쟁이고 또 하나는 고려 담쟁이인데 고려 담쟁이는 보기 힘들어요. 대체로 이렇게 생겼는데 잎이 좀더 길어요. 그리고 또 은빛이 줄게 있는 건데 이게 미국 담쟁이인데. 이렇게 잎이 다섯 잎으로 복엽입니다. 다섯 잎이 이렇게 있으면 미국 담쟁이에요.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담쟁이 덩굴은 이거예요, 이거. 잎이, 아, 잘 보여요?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렇게 생겼는데, 그 하트 모양인데, 이게 톱니가 잘 보이죠? 근데 이게 점점 크면은 갈라져요. 갈라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런 모양을 갖게 돼요. 예, 바로 이것이 커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주 단풍이 들어서 겨울이 될 때까지 이 모양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예, 뭐잘 먹고 잘 살면 이렇게 바뀌어요. 잎이 크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담쟁이 덩굴입니다. 지금까지 담쟁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아, 아까 처음에 읊은 시가 그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주 그냥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말할 때, 그죠, 그냥 말없이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시예요. 네, 지금까지 담쟁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누르시면 오늘 로또 당첨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